자, 전문가들과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윤석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자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저는 그 A스토리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첫회 시청률이 0.9% 나왔는데 3회째 시청률은 5.2%로 나왔고 지금 케이블 채널 드라마 시청률 사상 최고 기록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OTT 통합 검색 그다음에 7월 1주차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뭐 1위에 올랐고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이제 플릭스팩트에서도 넷플릭스 TV 쇼 부문의 10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넷플릭스 쪽에서는 TVN 주말극 환혼 그리고 종이의 집을 꺾고 1위에 올라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를 비롯해서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태국 이렇게 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명우 신드롬 속에서 지금 주인공 박은빈 소속사의 지분을 가진 갤럭시 머니트리까지 동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 또 우려감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관련주들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스토리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17,000원대부터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31,35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팔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33,900원 정도에 일본 고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각도가 거의 90도 각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신다면 지금 첫 주 이후에 오늘 월요일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실리는 걸로 봐서는 쉽게 꺾여질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략 포인트는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신다면 한번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스토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참 재밌게 보는 드라마긴 합니다만 이 A스토리 오늘장까지 6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력을 가져갑니다. 5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1,350원의 흐름, 좀 이런 모멘텀들 보시면서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스토리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죠. 김태성 이사님.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신드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지금 주말에 몰아서 한번 다 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콘텐츠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파급력은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거기서 조금 자유로운 본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반응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레몽레인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갖고 오셨던 뭐 A스토리라든지 혹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당연히 이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대장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2등주, 3등주격인 종목군들 저는 현재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지금 콘텐츠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에 굉장히 지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만들면 판매할 수 있는 이 OTT 플랫폼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 흥행이 되는 작품만 하나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이제 이 주가의 상승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 레몽레이 같은 경우에는 위직 스튜디오의 이제 자회사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직 스튜디오도 지금 뭐 메타
블록버스터라든지 컨텐츠 이쪽 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한번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대금이 없는 시장 속에서도 컨텐츠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레몽레이 또한 뭐 오늘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돌파하진 못했고 장 후반부에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관심세가 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박스권 상단 혹은 그 이상 노려볼 수 있는 현재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